여러분, 오늘 경남 의령에 있는 충익사에 왔습니다. 충익사에 아주 오래된 모과나무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여기 충익사 정원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충익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큰 모과나무가 있습니다. 이 모과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충익사 모과나무는 수령이 500년이나 됐습니다. 500년. 나무 높이가 12m에 지금 밑둥치가 둘레가 4m 정도 됩니다. 아, 근데 참 포스가 대단한 게 밑둥치 기둥 부분이 완전 울룩불룩 근육맨입니다. 야. 정말 대단한 나무입니다. 500년 동안 어떻게 이 자리에 살고 있었는지, 야, 신기합니다. 지금 나무에 가까이 왔는데, 뿌리 쪽에는 접근 못하게 지금 막아놨고, 아, 나무가 상당히 크네요. 지금도 여기에 모과가 열린다고 합니다. 수령이 500년이나 됐는데, 야, 그렇게 뭐 약간, 원줄기가 썩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없이 건강해 보입니다. 야, 여기 가까이에는 지금 접근 못하게 지금 아마 뿌리 관리 작업을 위해서 지금 잔디를 제거를 해놓고 뭐 비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주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가까이는 접근을 하지는 못합니다. 다른 여러 방향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겨울인데도 모과나무에 작은 가지에 잎이 붙어 있습니다. 야, 신기하죠? 완전 근육맨입니다. 울퉁불퉁 근육맨. 야, 모과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. 제 사람이 한두 사람이서 안아야 될 정도로 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. 야, 엄청납니다. 야, 헬스를 했는지 나무가 근육이 울퉁불퉁. 뿌리도 손상된 거 없이 여기 예전부터 충익사는 의령군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손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가지가 밑에도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중간에 이제 썩어서 이렇게 줄기가 껍질만 남은 부분도 일부 보입니다.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양호한 수준으로 상당히 건강한 나무입니다. 중간에 이제 외과수술 보수를 좀 해놨네요. 나무가 안쪽에서 여기 썩지 않기 위해서 보수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. 이 겨울에도 어떻게 지금 여기 가지 보이시죠? 가지가 잎이 달려 있습니다. 야,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네요. 와, 500년 된 모과나무입니다. 500년. 야, 진짜 이건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아마 심은 나무 같죠? 야, 정말 나무의 수명은 놀랍습니다. 야, 사람이 참 한오백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는 실제 700년, 600년 된 나무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외국에서는 뭐 20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하던데, 뭐, 불행히 우리나라는 뭐, 6.25 같은 걸 겪으면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손실이 됐는데, 지금 여기, 의령 충익사, 모과나무, 야, 아직도 500년을 살고도 건재하게, 잘 살고 있습니다. 건강합니다. 의령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, 아마 앞으로도, 뭐, 500년이 아니라 600년, 700년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나무로 보입니다.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, 나무 수형이 이렇게 보입니다. 멋지게 올라가 있고, 전체적으로 가지가 잘 사방으로 퍼져 있고, 그늘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여름이 되면은
여름에 한번 제가 이파리 났을 때 한번 더 와 보면은 아마 이게 진짜 대형 분재처럼 아주 멋있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충익사 소나무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저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주목나무가 있습니다. 그것도 잠시 감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주목이 박정희 대통령이 의령을 방문했을 때 예, 기념식수를 한 그런 주목나무입니다. 주목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높이는 한 6m 정도 되겠네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원래 주목이 뭐 살아서 천년, 죽어서 천년 하는데 빨리 자라는 나무는 아니죠. 예, 1978년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의령을 방문했을 때 예, 기념으로 예, 심은 주목나무가 되겠습니다. 예, 주목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충익사가 상당히 예전부터 이렇게 관리가 잘 된 네, 그런 예, 곽재우 장군을 예, 추모하기 위한 사당입니다. 사당. 다음에 여러분들 의령에 오시면은 예, 충익사에 예, 그 곽재우 장군 기념관도 보고 여기 충익사에 한번 들려서 예, 구경하시면은 좋은 국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상 이것으로 방송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